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게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 앞으로 이제 사주 풀고 막 할 때 대상을 갖고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상이라는 게 요게 뭐냐면 이제 띠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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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띠. 그래서 이제 띠라는 얘기는 서로 연결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을 찾을 때는 일단은 뭐를 대상이라고 부르느냐. 이 대상을 부를 때는 천간과 지지가, 천간과 지지가 서로, 천간과 지지가 하여튼 생관계일 때. 천간과 지지가 생관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간이 지지를 생하든지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경우를 대상이다. 일단 이렇게 불러. 대상. 대상이다. 그래서 이 대상은 뭐냐면 천간과 지지가 생관계일 때는 같은 사람으로 봐. 항상 같은 걸로 보는 거야. 물론 이 대상에는 크게 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협의의 대상이 있고 광의의 대상이 있어. 협의의 대상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대상이야. 좁은 의미의 대상은 위의 얘기를 하는 거야. 좁은 의미의 대상은 천간과 지지가 무슨 관계? 생관계일 때를 협의의 대상이다 이렇게 불러. 협의의 대상. 좁은 의미의 협의라는 얘기는 좁은 의미의 대상이다 이렇게. 광의의 대상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대상이야. 넓은 의미의 대상. 광의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건 넓은 의미의 대상이야. 그래서 광의의 대상은 무조건 천간과 지지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이 광의의 대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천간이 예를 들어서 부친이다. 천간이 부친이다. 그러면 뭐도 부친이야? 지지도 그냥 무조건 부친이라고 그러는 거야. 천간이 부친이면 생관계가 아니고 뭐 극관계든 비겁관계든 하여튼 이 광의의 대상은 천간이 부친이면 무조건 이게 뭐 생관계 뭐 이런 관계 없이 무조건 지지도 부친이로 보는 거야. 그게 뭐냐면 광의의 대상이야. 그리고 협의의 대상이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어떤 관계? 생관계일 때를 그 협의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제 이 대상, 그래서 대상이라는 게 뭐? 그래서 이게 협의의 대상이라는 것은 생관계일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민이 있다. 이민. 이런 사주가 있으면 이제 이게 여자다. 여자. 그러면 이제 대상이니까 천간같이 인민은 뭐야? 인민은 이 수생목 관계죠. 수생목. 그러니까 협의의 대상이죠. 천간이 지지를 생각. 지지가 천간을 생해도 대상이야. 예를 들어서 갑자가 그럼 뭐야 이것도? 수생목했으니까 생관계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이 대상을 쓰면 뭐를 쓸 수 있느냐 하면 정화일간이 남편을 보면은 뭐야? 여자는 남편이 뭐가 남편이 된다고 그랬어? 관. 그러면 누가 남편이야? 이게 남편이죠. 정임? 합했으니까. 그런데 이민이니까 지지의 임수가 지지에 뭐를 뒀어? 식상을 뒀죠. 그러면 천간이 지지에 식상을 두면 뭐가요? 허투했다고 그랬죠. 이게 허투했어. 자, 허투한 관이니까
남편이지만 그 남편이 오래 가겠어 못 가겠어? 남편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보는 순간에 뭐라 그래? 당신은 일찍 첫 남편을 만났는데 바로 헤어졌죠. 그럼 딱 맞는 거예요. 왜? 허투한 거는 관의 역할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남편하고 일찍 합을 했으니까 뭐야? 여자가 남자하고 합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일단 둘이 결혼한 거죠. 결혼을 했는데 허투했으니까 날라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남편은 바로 이혼했다. 그럼 두 번째 남편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임인은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누가 남편이야? 임인은 인도? 임이 남편이면 뭐도 남편이야? 인도 남편이야. 그러면 인이 꼬로 뭐라고 그랬어? 갑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이 누구야? 갑? 진이야. 갑진이 두 번째. 그래, 그러니까 이때는 인성이 남편이 된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 진유 합이 일어났다. 자, 갑진이라는 사람은 지지에 뭐를 뒀어? 뿌리를 뒀잖아. 뿌리. 갑진은 아까 얘기했잖아. 갑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진토에 뿌리를 뒀으니까. 갑진은 죽은 나무야, 산 나무야? 살아있는 나무잖아. 살아있는 나무는 제일 두려워한 게 뭐라고 그랬어? 살아있는 나무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뿌리가 잘리는 거잖아. 살아있는 나무에 뿌리가 잘리면 어떻게 돼? 죽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제일 두려운 게 죽는 거잖아. 아, 이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뭐야? 죽는 거잖아, 죽는 거. 아, 돈이 뭐 깡패가 두려운 거야? 뭐가 두려운 거야? 제일 두려운 거는 사실은 죽는 거야, 사람이. 근데 진유합으로 뭐 무슨 일이 발생했어, 여기에? 을목이 을신충으로 잘렸죠.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이 진토인데 진유와 뿌리가 잘렸으니까 활목이 뿌리가 잘렸는데 이 사람이 죽겠어 살겠어?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갑목 입장에서 보면 요것도 뿌리죠. 요것도 뿌리잖아. 뿌리고 뿌리잖아. 이 활목은 뿌리를 어떻게 둔다고 그랬어? 이렇게는 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바로 밑에나 좌우에 있는 거는 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뿌리, 그냥 뿌리는 잘렸는데 완전히 잘렸으면 뭐야? 죽는 건데. 완전히 안 잘리고 일부만 잘렸죠. 일부만 잘렸어. 그러니까 지지, 나무는 이제 다리에 상이 있잖아. 나무에는 팔, 다리에 이런 상이 있잖아. 그러면 천간은 팔이고, 예를 들어 지지는 다리잖아. 그러니까 당신 남편은 있는데 당신 남편 다리에 문제가 있다. 왜? 진이하고 오른쪽 왼쪽 좌청룡 우백호 을목이니까 좌청룡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걸 분석하려면 이 대상을 알아야죠. 이런 걸 분석해내는 거야. 그래서 활목, 사목,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막 나와야 돼. 공부하면 지금까지 막 강의한 내용들은 머릿속에서 막 터나와야 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막 터나오도록 반복해서 봐야 돼. 반복해. 아, 그래서, 아, 당신 두 번째 남편은 왼쪽 다리에 문제가 있다. 맞았냐, 틀렸냐? 맞았다, 이 말이야. 어? 그런 거를 이게 뭐야? 이거 대상. 그래서 이제 광희의 대상은 그냥 천간이 하고 지질 같은 거로 보는데 주로 이제 협의의 대상에는 이 생관계일 때 대상인데 이 대상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어디서 뭐에 써먹냐면 직업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직업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뭐를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쓰는 그 대상이 있어. 그 대상이 네 개가 있는데 재관, 관, 재, 관, 인, 인, 관 이렇게 이런 대상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 있었지만 자 정화가 뭐를 봤어? 임 인이라는 대상을 봤죠. 그럼 요건 뭐야? 관. 요거는 재야 재. 그러면 요럴 때는 천간부터 항상 읽어. 그러면 관통재. 관통재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재통관이라는 것은 뭐야? 천간이 재고 지지가 관인 거를 갖다가 관통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천간이 관이고 지지가 인인 거는 관인 대상이야. 관인 대상. 천간이 인이고 지지가 관인 사람은 인관의 대상이라고 그래. 인관 대상. 재관 관인 관통제 재통관 관통제 이런 대상이야. 이건. 이거는 재통관 대상이고 요거는 관통제 대상. 요거는 관인이 관모를 쓴 대상. 요거는 관이 인모를 쓴 대상. 그래서 관인 인관 대상 이렇게. 요런 대상들 있으면 요거는 뭐냐면 재통관 관통제 대상은 요 사람 직업이 뭐야? 재를 관리하는 직업이야. 재를 관리하는 직업. 재통관 관통제 요거는 이 직업이 뭐야? 재를 관리하는 직업이야. 재를 관리하는 직업이니까 주로 어디야? 재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통관이나 관통제인 대상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어디 공무원이야? 재무계통의 공무원이다.